안녕하세요. 박교 논술입니다. 자, 성균관대 가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논술 출제 경향 및 2020 대비법. 자, 이제 2020 논술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성대 논술의 특징은 제시문 개수 많아요. 자, 제시문 개수가 4개에서 많을 때는 7개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시문 개수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근데 제시문의 수준은 굉장히 쉬워. 그냥 명확하게 딱 보여. 아, 이게 논지가 뭐다, 즉 주장이 뭐다, 이게 보이글라. 그 다음에 여러 제시문을 두 개 입장으로 딱 A 대 B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가, 나, 다가 아니고 얘네들은 1, 2, 3, 4지. 자, 1, 3, 5, 뭐 2, 4, 6 이렇게 딱 갈라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시문을 분류하는 게 1번이야. 1번 끝나고 나면 요거랑 연결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프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고 요런 자료, 이 통계 자료, 통계 그래프, 요 자료, 통계 그래프 요런 것들이 나와. 요게 2번이야. 이렇게 해서 관련지어서 요걸로 요걸 이렇게 말하든가 이렇게 하든가, 그게 2번. 요렇게 연결된다. 2번. 자, 이제 3번은 다시 또 지문 하나가 나와.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태도 이런 게 나오거든. 여기에 대해서 이 제시문 가지고 지지를 하거나, 즉 옹호를 하거나 또는 반박, 즉 비판해보라 이거, 이런 거 나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1번에서는 문학 제시문, 문학은 안 나온다. 자, 비문학 제시문, 비문학 제시문을 주어진 글을 이렇게 독해를 해서, 독해, 즉 여러분의 독해력을 테스트하는 거야. 독해력을 테스트하고, 자, 그런 다음에 요 통계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느냐, 그래프 해석 능력, 자료에 대한 비판 능력, 그 다음에 요 정책에 대한 입장 표면하는 능력,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3단계로 문제가 나오니까 단계적 논술이야. 이거 해결해야만 이거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해결해야 이렇게 풀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는데, 사실상 뭐 1번하고 2번이 이렇게 연결되는 요거, 그 다음에 1번과 3번이 연결되는 요거,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보시면 된다. 이거 두 개로 보면 된다. 자, 근데 이제 문제 풀 때 정말 중요한 요령은 이거야. 1번 풀었지? 그럼 답 쓰지 마. 곧장 2번 가. 2번으로 연결해서 생각해봐. 그러고 나면 이 분류가 여기 있는 요게 힌트가 돼서 요걸 좀 더 잘할 수 있게 돼. 자, 그리고 요거 한 번 더 생각해봐. 여기까지 한숨에, 단숨에 다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글을 써도 늦지 않다. 선생님, 시간이 100분인데요. 그래, 100분이라도 늦지 않다. 그래서 세 문항 푸는데 100분 이내에 풀어야 되는데, 꼭 어떻게 문제 생기냐면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풀다 보면 종 친다. 시간 끝나버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한꺼번에 다 풀고 답을 빨리 내려가는 게 맞다. 자, 인문계열은 100분 안에 어느 논술 세 문항을 푸는 구조인데, 마지막 문제까지 다 못 쓰고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글자 수를 이 1번 푸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그리고 여기 글자 수를 너무 많이 배분하지 말라 이 말이야. 자, 이제 출제 패턴에 대한 설명이야. 여기 이야기한 거야. 자, 분류 요약형이다. 이거 분류 요약형이고, 그 다음에 이건 평가형 설명형이다. 그리고 이건 견해 제시형이다.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거야. 평가형과 설명형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뒤에서 설명할 거고, 자, 분류 요약형 보자. 간결하게 써야 된다. 간결하게, 명확하게.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뭐 깊이 있게 막 자꾸를 막 일일이 해석하는 건 아니야. 그냥 딱 입장이 뭔지만 판단하면 돼. 그러면 뭘 찾으면 되냐면 키워드만 찾으면 돼. 그래서 키워드만 잡아내면 되는 거야. 키워드로 채점한다는 말도 있어. 자, 통합적 요약이 중요하다. 이거 통합적 요약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두 입장을 정리함에 있어서 제시문의 논점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다음 두 입장을 정리함에 있어서 논점의 차이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 그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야, A와 B가 있으면, 자, A가 P, Q야. 즉 나는 A라고 생각해. 이게 주장이야. 입장. 그런데 근거가 뭐냐? 근거. 근거는 제시문 1, 3, 5가 각각의 근거야. 그래서 이런 입장을 주장하게 돼.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라는 주장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통일에 대해서 통일을 급진적으로 하자. 아니야, 통일을 점진적으로 하자. 이런 입장이라면 급진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제시문 1에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 거야. 아니야,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거야. 아니야, 정체성이 있는 거야. 한반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것들이 요 통일론을 이렇게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된단 말이야. 그렇게 요약하면 되는 거다 이거야. 자, 그렇게 생각하면 키워드 중심으로 독해하고 두 입장의 차이 분류한 다음에 제시문 1과 3과 5 사이에 또는 2와 4와 6 사이에 세부적인 논점. 아, 이건 경제, 이건 정치, 이거는 어떤 정체성 이런 걸로 입장 차이가 있다. 근데 전부 다 이걸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내면 된다 이거. A와 B의 두 입장 차이를 읽어내고 그 입장 안에서도 제시문과 제시문 사이의 차이를 세부 논점의 차이를 파악하라 이거. 두 개 파악하는 거야. A 대 B, 그 다음에 요 세부적인 거 파악한 다음에 통합적으로 요약한다.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주장하는데 이런 건거 때문에 그렇다라고 통합적 요약을 하면 된다고. 자, 이제 2번 이쪽이 좀 지울까? 2번은 설명 비판 자료 해석인데 제시문과 관련성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뭐 여기에 자료의 제목이나 각주 놓치지 마라. 그 다음에 주관적인 논리나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감점이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요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 그럼 해석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프들이 나와. 통계가 나와. 그러면 이게 제시문 1, 4, 6의 입장 1이 있는데 이 입장에 요 입장, 요 이게 이론이지. 이론의 구체적 근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이걸 지지하거나 옹호하거나 또는 이 이론 가지고 이 현상을 설명해봐라 이거. 이렇게 이게 이론이고 이거 가지고 현상을 설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평가하거나 설명하거나 이렇게 출제가 된다. 3번은 제일 중요한 거 이거야. 야, 네 생각 묻지 않아. 성균관대 가서 네 생각 쓰지 마. 네 생각 쓸 이유가 없어. 논술은 네 생각 쓰는 게 아니야. 논술은 뭐다?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생각을 쓰는 거야. 그러면 수험생의 견해를 묻는 게 아니야. 찬반 입장, 네 입장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논리적인 논거 제시 능력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논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뭘 해야 돼? 수능 공부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대표적인 발문 사례가 있어. 문제 1의 각 입장과 연결 지어서 보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 견해를 모두 서술하라 그러잖아. 네 입장 묻는 거 아니잖아. 모두 서술하다며. 너가 반대하니 찬성하니 묻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보기에 입장이 있어. 통일에 대해서 점진론과 급진론이 있으면 그 입장을 연결시켜서 보기에 대해서 보기 어떤 정책에 대해서 찬성 반대 견해를 모두 써야 되는 거야. 시간이 엄청나게 부족해지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제시문의 논점이 찬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를 쓰고 구체적 사례가 제시문에 있고 그 다음 반론 가능성에 대해서 재반박을 해내야 된다 이거. 그러면 성균관대 3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 이거. 자, 자신의 견해와 제시문 활용이 있는데 두 가지 논점을 주는 거야. 일단 찬성과 반대 중 자신이 선택한 입장을 정당화 해봐라 이렇게 내기도 하고 찬반 모두 입장을 정당화 해봐라 이렇게 내기도 하고 대안을 제시해봐라 이렇게 묻기도 해. 다음 제시문을 활용하는 단서는 두 입장 중 하나만 활용해라, 두 입장 각각 활용해라, 특정 제시문만 활용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그렇게 해서 조합이 9개 만들어진단 말이야. 9개 만들어지면 1번과 2번 요게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이고 요거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다 지금까지.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요런 거는 지금 출제 사례야. 출제 사례 한번 볼까? 자, 봐봐. 이렇게 현상에 대한 대응책을 문제 1의 두 입장 중 오직 한 입장에 근거하여 논술하라 이렇게 낸다 이거. 대안 제시인데 두 입장 각각을 활용하라고 했으니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문제 1의 두 입장을 모두 활용하라 이거. 자, 제시문에서 세 개 이상을 활용해. 제시문 특정 제시문을 활용하라고 했지. 세 개 이상을 활용해서 두 입장의 대책 중 어느 편이 더 유망한지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묻는 거 아니야. 네 주관적인 생각 묻는 게 아니라고. 자, 여기서 다시 봐.
찬성과 반대 중 자신이 선택한 입장을 정당화하라. 선생님 이건 제 입장이잖아. 맞아, 네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네 배경 지식으로 쓰는 게 아니고 제시문의 두 입장 중 한 입장을 활용하라. 쟁점에 대한 찬반 입장 중 자신의 견해를 제시해야 돼. 네 입장은 찬성과 반대 중에 하나야. 그랬을 경우 문제 1의 두 입장 중 오직 한 입장을 선택하여 정당화하니까 네 생각이 아니야. 뭐 제시문의 생각을 가지고 이걸 지지하라 이거. 논리적으로 제시문 두 입장이 있으면 요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건 A라는 입장이고 반대하는 건 B라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네 생각이 개입될 게 하나도 없어. 다음, 두 입장 각각을 활용하라 하는 경우에도 쟁점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중 오직 한 입장을 취하고, 자 이제 이거 취해. 찬성이든 반대든 하나 취했어. 문제 1의 두 입장을 모두 활용하여 그 입장을 정당화하라. 글쓰기 공식 주의 반제제로 쓰라 이거야. 대안제시니까 글쓰기 공식 뭐? 문원기 추구로 쓰라 이거야. 그래서 성균관대 3번은 문원기 추구 주의 반제제로 쓰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이 가장 빈출 유형이라고 했잖아. 여기서 요거랑 요게 가장 빈출 유형이야. 쟁점에 대한 찬성과 반대 견해를 문제 1의 각 입장에 근거해 모두 쓰는 거야. 네 생각 들어갈 개입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찬성의 견해, 반대 견해. 이 견해를 각각 각 입장에 근거해요. A라는 입장은 찬성, B라는 입장은 반대다. 이걸 다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답 찾아라 이거. 제시문 독해서 답 찾지 네 생각 쓰는 거 아니다고. 제발 부탁인데 네 생각 쓰지 마. 성균관대 3번의 논정 방식을 보면 첫 번째 빈출 유형과 두 번째 빈출 유형에 대한 논리 박스야. 논리적 매트릭스를 만들어놨어. 자, 반대할 거다 또는 찬성할 거다. 거기서 제시문에 제시문 1번, 2번, 3번을 활용한다. 그랬을 때 구체적 사례가 나오는데 이 추상적 연결고리는 이 제시문이 직접적으로 이 반대 의사를 지지하지 않으므로 추상적 연결고리를 만들어내야 돼. 이게 3단 논법에서는 매개념에 해당해. 그 매개념을 활용해서 이 제시문을 끌고 와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해주는 글을 여기다 쓰면 되는 거야. 그냥 반론과 재반박을 쓰면 돼. 그리고 그 뒤에 뭐 구체적 사례가 붙을 수 있으면 붙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가 이제 논리적 박스고 논리 박스 밑에 그럼 구체적 사례는 여기다 뒷받침해서 그리면 된다 이거. 요걸 만들어내면 시험장에서 요걸 만들어내면 여러분은 글을 잘 쓸 수 있다. 요걸 보고. 자, 채점 방식이 있는데 A, B, C, D, E, F 6등급으로 평가한다. A 등급 맞아야 합격하겠네. 자, 문제 해결과 논리적 전개 구성, 표현, 어법 준수 여부, 창의성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겠다 이거. 모두 다 성공적으로 충족한 답안지는 A 등급을 부여한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다음에 이제 제시문 간의 논리적 연관성에 대해서 고려 없이 단순히 각 제시문의 논지를 잘 파악한 건 D다. 즉 독해만 해서 제시문 내용만 쓰는 건 바보다 이거. 무조건 떨어진다 이거. 다음에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서술 능력이 중요하다. 자, 그러니까 분량이나 형식은 파괴해도 된다 이거. 분량이나 형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써라. 오로지 뭐야? 논리성과 창의성을 보겠다 이거. 다음, 그렇지만 제한된 제시문의 범위를 벗어나지 마라. 즉 칸 바깥으로 나가지 마라 이거. 그건 감점이다. 자, 이제 채점 포인트. 대학 측에서 말한 채점 포인트야. 요약형 1번, 평가형, 견해 제시형의 채점 포인트고 요거는 이제 참고하면 될 거야. 자,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될 거. 연필 샤프 사용하네. 연필 샤프 사용하다. 연필 가능하고 흑색 필기구 가능하다. 가급적 청색 쓰지 말고 뭐 쓰라? 연필 쓰고, 연필이 아니라 샤프 쓰고 그 다음에 볼펜 쓰라. 다음, 답안 수정하면 연필을 사용할 경우, 샤프 사용할 경우 지우개 사용하면 되지만 흑색 볼펜은, 자, 흑색 볼펜은 취소선, 즉 교정부호 사용해야 되지 수정액이나 수정 테이프는 사용하지 마라 이거. 이거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 다음 중요한 건 이거네. 답안 작성 영역에 1번 문제지에 1번 쓰고 2번 문제지에 2번 써야 되는데 문제 번호와 답안 번호가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푼 순서가 아니라 문제에 묶고 있는 그 칸에 정확히 쓰라 이 말이야. 자, 인적 사항을 답안지 작성 영역에 쓰면 안 되고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면 안 된다. 자, 그다음 이제 성균관대 최근 기출 사례 보면 2019 기출 입문 1, 입문 2 모의 논술 보자 이거. 여기서 바람직한 국가, 법치주의, 그다음에 소수자 우대 정책 이런 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전부 다 뭐냐면 분류 요약이야. 2019 기출에 보면 입문 1, 2, 그 다음에 보자. 바람직한 국가에 대해서 문제 2번.
문제 2, 법치주의 문제 2번, 문제 2번인데 주로 옹호해라. 해석하고, 자료를 해석하고, 입장을 옹호해라. 다음에 자료 1, 2를 연계하여 해석하고, 그 다음에 유형을 설명해라. 자, 그 다음에 자료 1과 2를 가지고 해석하고, 그리고 두 가지 입장을 각각 정당화해라. 이렇게 이게 문제 2번. 자, 문제 3번은 이제 박 교수님이 맞춘 거네. 로봇의 문제. 자, C국에서 로봇의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진행 중이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를 택해서 로봇의 도입에 대해서 찬성, 반대 견해 중 하나만 쓰라. 이거. 동물 해방 전선에 대해서 자, 원고 측의 입장과 그 행위를 변호하는 변호인들의 피고 측의 입장을 가지고 연관지어 논술하라. 자, 현행법 위반 행위. 느낌 어때? 여기 법대 교수가 출제한 것 같아. 지역 인재 채용 문제. 이건 뭐 행정학과 교수가 출제했나? 자, 이런 식으로 주제가 보면 지역 인재 채용, 동물 해방 전선, 로봇세. 그리고 법치주의, 바람직한 국가, 소수자 우대 정책. 자, 이렇게 나왔네. 주제들 보면 냄새가 나지? 뭐 바람직한 국가, 법치주의, 소수자 우대 정책. 그러니까 특히 뭐 인문학적 주제보다는 뭐가 많아? 사회과학적 주제가 많이 나오고 있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성균관대 논술의 특징을 정리했어. 자, 이제 대비 어떻게 한다? 이제 결론적으로 대비 이렇게 하라, 이거. 1번. 1번은 독해력과 연관이 있다, 이거. 그러니까 다시 좀 그려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 논술 출제 유형은 6가지인데, 요약하라. 비교해라, 비판해라, 설명해라, 대안을 제시해라, 네 견해를 주장하라. 이렇게 6가지 단말이야. 근데 이게 성대 1번 유형. 아, 제시문을 요약하고 비교해서 분류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독해력을 보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독해력 연습을 해야 돼. 독해 연습. 자, 그리고 분류가 틀리면 안 돼. 학생들 묻던데, 선생님 제가 두 개, 세 개로 분류해야 되는데, 가, 나, 다, 라, 마. 이걸 바꿔 썼어요. 틀린 거야. 떨어지는 거야. 일단, 비판과 설명은, 요거는 평가, 요거는 이제 분석인데, 요게 2번 문제지. 요거 자료를 해석해야 돼. 데이터를 해석해서,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제시문을, 내용을 설명하거나, 이걸 가지고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2번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력이 있어야 돼. 논리적으로 잘 따져야 돼. 섬세하게 논리적으로 차이를 다잘 따져야 돼. 자, 이제 3번 문제가 이거야. 3번 문제가 주장하거나 또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럼 요거는 이제 문, 원, 기, 추, 구로 글을 쓰거나, 요거는 주, 이, 반, 제로 글을 쓰면 그냥 돼. 그럼 이거는요, 비판과 설명이니까 대, 지, 기내로 답을 쓰면 되고, 자료 해석은 쟁, 변, 상, 특으로 찾아내면 되는 거야. 비문학 독해는요, 어떻게 하는데요? 이건 반, 지, 술, 술이라는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 풀수 있어. 그럼 선생님, 성대 가고 싶은데, 지금 논술을 해도 되나요? 9월 달에 논술을 해도 되나요? 구평치고 해도 되나요? 어렵지. 말이 답하냐? 어렵지. 그런데 그래도 정시로 대학을 못 간다. 그 대학을 성대를 못 간다. 그럼 해야지 어떻게? 원서 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8월, 지금 8월이야. 9월, 10월, 11월. 자, 수능을 쳐요. 그리고 성대 시험을 치러 갈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자, 이때 지금이라도 스텝 1을 봐라. 기본 강의를 들어라. 기본 속성 강의를 들어라. 1권을 반드시 봐라. 그리고 자료 해석을 해야 되니까 2권을 봐라. 2권에 5, 6, 7, 8강이 자료 해석이다. 요 통계는 꼭 봐라. 쌤, 그럴 시간이 될까요? 아니, 그럼 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 독해법이 있고 지금 말한 유형 공식이 나와 있다. 이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니? 독해법이 1, 2, 3강이야. 어? 비문학 독해, 문학 독해, 통계 자료 독해, 유형 공식,
비교형, 비판, 설명, 대안,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글을 쓰는가, 그리고 통계 그래프는 이렇게 해석한다, 요 정도는 알고, 그리고 이제 성대 시험 치러 가야 되는지. 들어가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듣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가 성대 파이널 해서 기출문제 인강을 찍어놨다. 그거 보라 이거. 그러고 나서 수능 치고 나서 이제 현장 강의 러셀로 오면, 러셀 대치로 오면 거기서 예상문제 해주겠다 이거. 성대 예상문제 공개하겠다 이거. 작년에 맞췄으니까 올해도 한번 맞춰보겠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요 강의 듣고 와라. 최소한 요건 듣고 와라. 스텝 1에 1권, 2권은 보고 와라. 2권의 앞부분 안 봐도 된다. 5, 6, 7, 8 통계는 봐라. 이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성대 치러 가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